어머. 그만해. 어머나 세상에. 아! 그만해. 그만. 아, 끝. 이제 끄자. 어. 끝. 싫어. 싫어. 이제 끌 거야, 정준아. 아예 안 지키네. 이제 줘. 끌 거야. 잠깐만. 여기까지. 잠깐만. 경준아. 여기까지. 이제 놔, 경준아. 아니, 아버님이 왜 같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제 끌 거야. 아, 저장, 저장! 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장할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엄마 말귀 들어. 말귀 들어, 진짜. 아, 속 터진다, 진짜. 자기, 저렇게 얘기하면 적어도 엄마한테는 좀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저장 된 거지? 어? 딴 얘기하고 있어. 아, 야. 쟤 욕이 계속 심해져. 알았어. 너무 많이 써. 이렇게 계속 게임에 계속 노출이 되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게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코딩의 기본을 계속 익힌다고 생각해. 근데 코딩은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면 헷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조절을 할 수 있을 때는 뭐 이거는 게임을 즐기는 거, 이거는 내가 게임을 만드는 거 분리해서 생각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다 게임의 연장선이잖아. 그게 단지 조절 못하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 화내고.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N*** 조절을 못한다고 그게 나쁜 영향이 있냐는 거지.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돼. 응? 아니 우리는 시간이 없어.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아 다음에 안 하면 또 어머님은 그래도 훈육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아버님이 뭔가 옆에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니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좀 너무 혼자 고군분투하는 느낌이 좀 약간 좀 그 약간 좀 이런 말씀 죄송한데 부치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는 제가 엄마 편을 안 든 게 아니라 애가 코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끈다고 해서 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편을 안 들어준 거예요. 코딩은 교육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딱 시간까지 정해놓고 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근데 아버님 탓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금쪽의 문제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로가 의견이 어느 정도 맞아야 우리가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우리는 엄청 심각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부모님은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나이로 봤을 때 시급하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생각을 정리하고 갑시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의 조절을 가르칠 때는 특히 처음에는 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육아관이 너무 다르니까 왠지 미묘하게 아버님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선뜻 마음이 안 느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면 항상 싸우고. 네, 네. 물론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런 위기 상황에 좀 더 아빠로서 지도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경주 복숭아 맛있지? 맛있게 먹어? 이야, 진짜 놓칠 않는구나. 먹고 우리 운동 갈 준비하는 거지? 맛있지? 그럼 또 엄마랑 같이 먹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준비해서 나가려고. 오, 옷 입었어? 네. 오, 가는 거야? 네. 아들. 아, 엄마 저 마스크. 마스크 다 써서 엄마 마스크 더 안 샀는데. 주세요.
아 싫어. 아 알아서 해. 아 나 마스크. 어? 어? 요새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된대. 제발! 어? 아니 왜 말을 안 들어? 우진아 괜찮아. 마스크 빨리 주세요. 주세요 마스크 빨리. 마스크나 빨리 줘. 아니면 안 갈 거야. 게임만 할 거야. 아니 꼬투리 왜 잡네. 아, 철은 진짜 쓰레기. 어허. 야. 아. 와. 철은 안 내시네. 경준아. 경준아. 여기. 엄마. 게임할 거야. 마음 상했어. 어머. 이럴 땐 또. 이미 앉았으니까 나 게임하고 갈 거야. 게임 다 끝나면 갈 거야. 3시간. 아, 참.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머니 속 타시겠어. 경준이가 속상했구나. 경준이가 속상했구나. 어머나. 어머. 아니. 내 마음도 모르는 주제. 그래 미안. 엄마 경준이 마음 몰랐네. 가요. 경준이가 속상했구나. 아 어머니가 진짜 노력하시는데 잘못 적용하시네요 진짜. 이거 속상한 게 아닌데. 어. 자 우리 그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부분이 마음 읽기야 중요하지만 잘못된 마음 읽기. 그래서 약간 좀 세게 표현을 해보자면 독이 되는 마음 읽기. 네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면 화를 안 내고 쓰레기. 아이를 다루는 거에는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준이가 속상했구나. 어 뭐요 그래서. 엄마 속상했지 않으셨어요? 엄마 쓰레기라고 하는데 엄마 화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화를 내면 네. 이게 수위 조절이 좀 어려워요. 엄마 자신이? 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고 어떻게 할 것 같은 마음이 네네네. 드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네네. 그거를 이제 안 할 화를 내면은 저 아이나 저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 표현을 안 하고 알겠어요. 이게 엄마의 나름 각고의 노력이에요. 그건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 뭘 아셔야 되냐면요. 네.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게 마음 읽기고 여기에 따른 적절한 행동과 방향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마스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가 마스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나가려니 너도 좀 불편하겠지. 여기까지가 딱 마음 공감이에요. 그러나 약속된 학원은 가야지. 여기까지가 딱 마음 읽기와 행동 지침을 다 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는 마스크를 준비해 놓지 않은 본인이 너무나 미안해진 거죠. 왜? 마스크를 내가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기분이 나빠졌어. 그래서 금쪽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보이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 느끼는 대로 다 표현하고 어떻게 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해요. 그걸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엄마도 게임 시간이요. 엄마도 게임 시간. 게임 시간 빨리요. 시간은 다 끝났네. 아 시간 다 남았어. 그거 할래. 어? 끝났어. 줘! 아니! 이거 점점 더 못 참을 것 같아. 그러네. 이게 강도가 좀 심해지네요, 점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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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머! 왜 안 돼? 왜 안 되는데? 앉아. 왜 안 돼요? 엄마 안경은 안 돼. 어머! 어머! 우와! 될 거야, 이거! 어, 왜? 그만. 어머머머. 그만해. 어머나 세상에. 아! 그만해. 그만. 그만, 경준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만, 어머.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라. 어떻게 소리 한 번 안 들리시냐, 진짜, 어머님. 아!
그만. 오. 아, 아버님 진짜. 오. 이경주 시작했어. 그만해. 엄마 아빠랑 이혼해 그럴 거면 나 아빠랑 살 거니까. 어. 어우 나 너무 눈물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엄마한테 침을 뱉어? 어우 세상에 안쓰러워라. 아 진짜 미쳐 죽겠어. 어머니 또 꺼내주시고. 배고프지? 강아지 이거 먹고 저녁에 고기 구워 먹을까? 아이고 똥강아. 주먹밥 하나 더 먹을 거야? 하나만 더 먹고 고기 구워 먹자. 그래 잠깐만. 다시 뭐 리셋 되신 거예요? 침을 뱉는 거는 상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아이가 너무 무례하게 불안당처럼 군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그때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화나죠, 기분 나쁘죠. 근데 그럴 때 나도 좀 언짢고 기분이 나빠라는 게 너무 전달이 안 되면 아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한계를 못 배워요. 우리가 되게 표를 좀 내잖아요. 심하게 그쵸. 내는 건 문제지만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쁠 때는 사람인데. 약간 기분 나쁜 게 표현이 돼야 상대도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어유 이건 정말 엄마가 화가 났나 보네. 내지는 이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상대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건가 보네. 라는 한계를 아이가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력함을 그대로 보여요. 완전히 그냥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엄마가 하는 말은 부모로서의 지도력 그냥 내려놓은 모습이에요. 아빠 일로 와. 아빠랑은 좀 공감대와 게임이 있나 보다. 응? 얘들아 다 여기 있어? 잠깐만 작업하고 올게요. 엄마. 이거. 자기. 응? 지금 너무 심각해. 지금 내 말을 듣지도 않아.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나도 쟤를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어. 당연히. 나도 내가 무서워. 그럼 인간인데. 응? 아니 왜 아버님 지금 아니 왜 아버님 지금 자기 일어나봐. 아무래도 일단 애들 자면 얘기하면 되잖아. 자꾸 이렇게 미루시면 언제예요. 엄청 심하게 맞아. 이제 쟤 나보다 이제 체격도 키도 더 커져서. 그러니까 그걸 왜 좀 이따 얘기하자고. 내가 자기 말대로 나만 있으면 시끄러운 것 같고. 아, 나도 이제 경준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괜히 나만 있으면 시끄럽고. 아휴, 속상하셔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얼마나 속상 안쓰럽다. 엄마 쟤서 진짜. 또 쟤 폭발하면 이번에는 정리하자.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금쪽이 속마음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쪽아 안녕? 안녕?
금쪽이는 게임을 왜 좋아해? 재밌으니까. 게임 제일 마음 편해. 게임을 멈추는 게 어려워? 그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소리 지르는 거 웃겠어,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잘 조절하고 싶어, 그냥. 흉그럽게. 혹시 엄마에게 서운함이 있어? 예전의 기억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맞았지. 어떨 때는 물건 던지기도 했어. 나를 포기할까 봐 두렵지 정말. 나를 포기할까 봐 두렵지 정말.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 제가 그동안 때리고 때리고 욕해서 죄송합니다. 금쪽이 속마음 보셨습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너무 마음 아파요. 오 박사님, 금쪽 처방 주세요. 우리 금쪽이는 조절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핸드폰 게임 시간도 조절이 안 되고요. 또 감정도 조절이 안 되고요. 그럼 조절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부모가 일상에서 가르쳐야 해요. 꿋꿋하게 버틸 때도 있어야 돼요. 절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부모가 딱 버텨줘야 되고요. 그래서 가족 간의 서열, 그다음에 가족이 서로 대화 나누고 협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오세요 아버님. 네, 들어오세요. 이쪽에 앉으시고 어머님도 이쪽에 앉으세요. 일단 오늘 이렇게 좀 부부십니까? 해보고 서로 마음에 못했던 얘기들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 또 차단했어. 씨. 차단했어. 엄마! 왜 차단했냐고! 시간 다 끝났지? 진짜 나 엄마 때릴 거야. 나 엄마 때릴 거야. 진짜 나 때릴 거야. 진짜 진짜 왜 차단하냐고. 빨리 풀어달라고. 빨리! 진짜 뭐 날 풀어달라고. 나 다 부숴버릴 거야. 나 진짜 잠깐만. 아버님. 네. 자, 아버님 잠깐 역할 바꿔봤는데 제 느낌에는요 부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는 하는데 한번 어린 시절로 한번 가볼게요. 어린 때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이제
아버님은 좀 난폭하셨어. 난폭하셨어. 좀 가부장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부장적이고 욱하시고 막 이런 게 있으셨나 보다. 술도 드셨어요? 네. 그래서 맞아본 적도 있어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 이유도 없이? 이유는 있어요. 뭐 못하면 그냥. 못하면? 내가 뭘 못했어요? 어린 내가 뭘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뭘 못했죠? 응? 어린 내 자랑해. 어린 내인데 뭘 잘못했어? 응? 그러셨구나. 울지마. 네 마음이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뭘 잘못하면 그냥 때리시고. 그런데도 아빠한테 한마디도 못했지? 네. 울지마. 네 잘못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혼해서 아이한테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고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못 배워서.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아빠가 어른이 줬으니까 그냥 엄마 쳐! 자기, 형준이 데리고 나오자. 누르지 마, 아빠! 아, 그럼 자기가 해, 그럼. 아이가 아내 욕하고 때리는 거 어릴 때 아빠 모습이잖아. 응. 맞지? 응. 될 거야. 얘들아, 우리가 왜 모였냐면 규칙을 우리가 만들려고 해. 한 가지 규칙, 한 가지 규칙. 욕하거나 때리지 않기, 첫 번째. 아빠 말대로 엄마도 공감이야. 네, 욕하거나 때리지 않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것 같아, 이거. 식사는 정해진 시간 가족이랑 같이 하기. 엄마, 엄마 지금부터 적용. 좋다. 얘들아, 우리 저기 한번 우리 보고 기억하자. 네. 경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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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준아. 이따가. 경준아, 오늘은 규칙 지키는 연습할 거야. 어제 우리 정한 거. 경준이 일어나. 아침이야. 싫어. 자, 일어나. 아, 경준이. 빌어먹을. 경준이 욕하는 건 안 돼. 아, 일어날 거야. 이따가 얘기야. 지금 일어날 거야. 가자, 화장실 가서 입 헹구고 해, 경준이. 자, 이제 욕실 가서. 아, 너 놓고 와. 싫어. 이리 와. 근데 부모는 안 했으니까 싫어. 게임 시간도 안 주시지. 경준이 지금 네가 던져서 다른 사람이 다쳤지? 경준이도 얼른 와 이제. 엄마 얼굴 봐봐. 죄송합니다. 됐죠?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까. 게임 시간 안 줘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하지 않는 거야. 그냥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해. 와, 저 어이가 없네, 진짜. 아빠도 사과할 거야, 그럼? 아빠도 사과할 거냐고. 이래도 되는 거야? 밥 안 먹어. 당장 앉아, 지금.
너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진 이제 못 일어나. 밥도 못 먹어. 엄마. 엄마. 죄송합니다. 은진아. 네. 네가 아무리 화가 나도 욕하고 침 뱉고 때리고 던지고 절대 안 돼. 네. 하면 안 돼 하고 하면 안 돼요. 멈추는 거야. 엄마 저 화나요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네. 엄마하고 동생한테 하지 마 이제. 엄마 저 게임 시간. 가만히 봐. 안경 안 돼. 이거 보이니? 야, 기가 막히게 시작했어. 어? 보여? 영준아, 너는 네 행동을 보니까 어때? 어때 보여? 안 좋아 보여요. 너무너무 불행하고 네. 너무너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지? 네. 다음엔 절대 안 돼. 응. 아빠가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내주세요. 가위바위보? 1 2 아빠가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내주세요. 가위바위보? 1 2 경진 완전 잘한다. 아빠가 이기는 가위바위보 주세요. 가위바위보? 색깔 주황 글자 노랑 색깔 남색. 얘들아 앉아봐. 이제 다 핸드폰 갖고 와 이제. 아빠 것도 넣고 엄마 것도 넣고. 오늘 하루 일단 해보자. 나, 너. 나 넣어야지. 오, 반가운 소린데? 휴대폰은 여기 놓고 대신 우리 가족이 재밌게 지낼 수 있어. 거기만 붙이면 되지? 네. 저기만 붙여. 이쪽. 그냥 주사 위로 가면 돼요. 내가... 설명은 제가 가면서 해줄게요. 그래. 내 칸? 너 내 칸에. 뭐야, 백투 더 퓨처야? 돈, 백투더 피처 맞아요. 하나, 둘,